너무 싸가 안 살 수가 없어요. 뭐 한 벌 정도면은 기름값 다 빠지지 않겠어요? 아니 이분은 살림살이 커돌랄까 걱정이에요. 아이고 이거 다 사실 거예요? 어, 다 사야죠. 만 원 뭐 한 뭐 뭐 5만 원 주면 안 되겠어요? 어 10만 원인데요. 이게 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만 원입니다. 끝도 없이 담겨지는 이 옷들. 아니 도대체 가격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총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요? 예. 이만큼이에요. 땡 잡았어요. 소비자가의 10% 정도, 15%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격은? 30만 원이죠. 5만 원입니다. 이게 30만 원이죠? 예. 남편 가지고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 먹고 비밀이죠. 비밀. 마누라인데는 비밀이죠. 아내에게 비밀까지 만들게 하는 놀라운 가격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회사는 원단 회사인데 원단값 대신에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 원단값만 해소하면 되니까 싸게 팝니다. 생산 원가 이하로. 네, 바로 이곳은 생산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고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의류 매장인데요.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옷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옷 회전율 또한 초특급. 신제품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두 번 와요. 차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한 400박스 이래 갖고 4,000장씩 막 이러더라요. 다시 말해 하루에 1,000벌 가까이 팔린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인기 상한가를 치는 제품의 가격대가 궁금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등산 바지입니다. 여기서는 뭐 12만 하는데 2만 원. 그 다음은 여성 외투인데요. 가격은 상상 그 이상 놀라울 따름이죠. 여성복 가을 세트로 계산했을 시 일반 가격에 비해 공 하나 빠지고요. 10분의 1도 안 되네. 남성 등산복 가격도 거품만 찾을 내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등산복 근데 비싸요. 아, 안 입어보고는 못 베기는 가격. 아 좋다. 본인한테 어울리면서 저렴하다면 그 옷이 바로 날개. 이쁘자. 뭐 한 개 값에 뭐 몇 벌이잖아요. 아싸 땡 잡았다. 그리고 그때 한쪽에 모여있는 사람들. 봉지 닮은 데는 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 이벤트 봉지에 10장을 넣든 100장을 넣든 만 원. 고를 시간이 어딨나요? 만 원. 거기 꼭 무조건 만 원이라고요? 옷 한 장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고르고 누르고 고르고 이거는 누르고. 이거는 꾹꾹 눌러야죠. 누가 이 이벤트 앞에서 이 안전 뜰 수 있나요? 아, 넘치는 건 또 안 되고. 이거 안 되나? 또 터졌다. 찢어져요. 아, 꼬꼬마야. 아, 이거 반칙. 반칙, 반칙. 뭐 하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몇 불인가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 개? 땡 잡았어요. 땡 잡았어요. 만 원의 행복까지 만족하셨나요? 자기야, 나 오늘 돈 벌었어. 횡재했어. 이따 집에 가서 봐.